안녕하세요. DOTV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역사상 최대의 다리가 곧 개통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중압록강 대교라고 부르는 다리인데요. 기존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소위 압록강 철교라고 불리는 이 조중우이교 하나만 있었거든요. 신압록강 대교는 그것보다 한 20km 남쪽에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개통이 되면 양쪽의 교역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교역량이 기존의 수용 한계를 초과해서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먼저 신압록강 대교의 위치를 볼까요? 이 신압록강 대교는 북한 신의주시 남부와 중국 단둥시 랑터우를 잇는 다리로 이 압록강을 경계로 두 국가 간의 국경이 나뉘는 곳입니다. 북한 쪽 다리 기점은 신의주시 압록강 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 쪽 다리의 기점은 단둥시 푸성구 압록강 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사장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길이는 약 2000m, 폭은 32m, 4차선 도로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중앙에는 큰 주탑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주탑의 간격은 636m로 북한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다리 건설에는 약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압록강 대교는요, 중국 원자바오 총리 때 중국이 비용을 전액 대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서 2009년에 건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약 5년 만인 2014년 10월에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개통이 되어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의 경제난으로 남신의주역까지 연결도로와 북한 쪽 세관 등이 건설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과 중국이 신압록강 대교 개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원래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통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에도 뭐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야 개통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요, 이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활동이 증가했다고 해요. 또 중국 쪽 세관 구역에 대형 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또 북한 쪽에도 트럭과 건설 기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닫았던 국경을 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몇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국경 개방의 일환으로 이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된 지는 지금 9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 중국은 그래도 이 다리에 계속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은 중국 랴오닝성은 사용하지도 않은 이 압록강 대교를 위해서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이런 투자도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하고 있는 돈에 비하면 뭐 푼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중국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이 된다면은 기존의 압록강 철교는 폐쇄되고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선 철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북한 쪽 철도의 선로 용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복선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북중 국경 사이에 화물열차 운행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압록강 철교의 정식 명칭은 이제 조중우이교 또는 조중신선다리라고 하는데요. 동호대교처럼 도로와 철도를 그냥 겸용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한쪽에는 철로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편도 1차로에 도로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네요.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뭐 압록강 철교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면은, 이 다리가 1911년 10월에 뭐 일본에 의해서 처음에는 단선 철도로 개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리는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이 다리는 아니고요, 약 60m 정도 아래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압록강 철교고요, 그 밑에 지금은 끊어져 있는 다리 있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압록강 철교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다리를 건설을 해야 해서 지금의 압록강 철교는 1943년에 복선 철도로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두 다리가 모두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때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새롭게 만든 압록강 철교만 고쳐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철로 한 가닥을 걷어내고 지금처럼 도로로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 지어진 압록강 철교는 지금 중국 측에서 압록강 단교라고 해가지고요,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이 되면 북한과 중국 간의 물류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곧 다리가 개통된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다리를 건설을 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지금 뭔가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육로 무역을 분석한 그런 자료를 보면요,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화물차에는 짐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는데 반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화물차는 대부분이 빈차라고 해요. 그 이유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몰래 수출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야간에 밀수출로 이뤄져야 하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압록강 철교와 같은 공식 루트로는 이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의 무역업자들은 영농자재나 기계부품, 생필품 같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북한에서는 값싼 광물이나 수산물, 임산물 같은 가공품을 이제 들여오고 있었는데요. 공식 루트든 비공식 루트든 이런 거래라도 없으면은 사실 북한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다리가 개통되고 이 국경을 개방해서 무역을 늘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신압록강 대교 개통에 지금까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 국가 차원의 밀수로 이미 필요한 물품들을 대부분 구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경을 개방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탈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이냐면은 이 신의주와 단둥이라는 나름 큰 도시들이 마주보고 있는 국경에 이 낡은 1차선 다리 하나밖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봐도 이 댐이 하나 나올 때까지는 다리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죠, 바로. 여기도 댐이 있기 때문에 뭐 통행이 그렇게 자유로운 곳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북한 사정을 알려면은 지금은 위성으로밖에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저기 하나 있는 이 압록강 철교가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이 되면은 그럼 북한의 생명줄이 좀 더 튼튼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되겠지만요, 북한에서 들어오는 마약 같은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북중 국경지대의 검문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이 신압록강 대교라도 빨리 개통이 되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개방이 되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성사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둥에서 신압록강 대교로 들어오는 길의 입구인데요. 지금은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구글어스는 좀 시차가 있으니까요. 2023년 이 위성사진은 2021년 3월에 촬영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때도 이미 이제 중국 쪽 세관시설은 다 완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리를 쭉 건너서 주탑도 완공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여기가 국경이겠네요. 중국과 북한 압록강 가운데를 기준으로 국경을 나누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국경선이 되겠고요.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북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요 땅이 최근 위성사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북한 측 세관시설이 들어오고 검문사가 생기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북한 쪽 도로가 이어져서 이제 신의주 시내로 연결이 되는 거죠. 북한 신의주 쪽도 도로는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곧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